다음 책 전달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준희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이 출판문화산업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책을 골라서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원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책은 반영조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오랜 동안 그 조직의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조직의 그 운영 책임자들이 느끼는 고충 중에 하나는 조직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는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조직 책임자는 구성원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처럼 대우하지를 않는 거죠. 주인이면 자기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우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이렇게 내고 반영할 생각보다는 그저 위에서 생각한 거를 따르도록 이렇게 강요한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답답함에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 소개하게 됩니다. 예. 네, 김준희 원장님에게 신선한 해방감을 준 책은 바로 반영조직입니다. 저는 처음에 딱 책을 가지고 오셨을 때 반영조직? 책 제목만 듣고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소개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 조직 생활 우리가 누구나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전달받으실 분은 누굴까요? 네, 책을 전달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책을 전달받으실 분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홍열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 전달받으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이 책을 이제 반영 조직이라는 책을 전달받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홍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책 제목 봤을 때 저도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운 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설명 듣고 보니까 저는 사실 계속 조직에서 구성원,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 쪽에서 조금 역할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저한테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좀 그 항상 구성원으로 역할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주변에 계신 동료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책을 함께 한번 많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반영조직 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두 분은 잠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희 원장님이 느끼셨던 그 신선한 해방감을 전달받으신 우리 김홍열님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